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업소에서 대용량으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닭볶음탕을 한 20인분 정도 만들어 봤어요. 매장 컨셉에 맞게끔 맛나게 만드셔갖고 대박들 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닭볶음탕용 닭을 갖다가 6마리, 9호짜리 6마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자 흐르는 물에서 자 핏기와 내장을 제거해서 잡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6마리 한 무게를 재보니까 5kg 800g 정도 나와요. 자, 그램수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서 계량을 해갖고 닭볶음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단된 닭볶음탕 용 닭은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한 3-4번 정도 씻어 주신 다음에요. 자, 요게 갈비뼈 안에 이렇게 보시면 내장 같은 거나 핏물 같은 게 껴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닭볶음탕이 잡내도 안 나고 맛있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갖고 제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닭은 깨끗하게 씻어서 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맛있는 양념을 한번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제품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3kg짜리고요. 여기다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미료에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아예 빼고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우면서도 색감이 좋은 고춧가루, 중간분 고춧가루를 245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볼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150g 정도만 계량해 주시고요. 나는 좀 단맛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한 20g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닭의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미림을 2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간마늘이에요. 잡내도 잡아주지만은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면 또 시원한 맛도 내줘요. 자, 1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생강이에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꽃소금도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J 제품 쇠고기 다시다는 1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표명을 말하는 이유는 상표명마다 또 성분이나 이런 맛이 좀 달라갖고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상표명을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톡 쏘면서도 자 상큼한 향이 있는 후춧가루는 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명은 뭐 무관하고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닭볶음탕을 끓일 수 있는 물을 6k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닭볶음탕에 들어갈 맛있는 감자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는 13개 정도 약 115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요. 껍질을 필러로 잘 제거를 하신 다음에 절반을 썰어주시고 3등분을 해서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볶음탕에 감자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자, 감자, 맛있는 감자를 고를 때는요. 자,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표면에 흠집이 적고 껍질에 주름이 없는 것이 아주 좋으니까 잘 골라서 맛있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소에서는 뭐 감자를 갖다 뭐 박스 단위로 갖다가 냉장고에다 잘 보관하시는데요. 자,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면서도 직광선을 받지 않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좋고, 자, 온도는 한 1도에서 4도씨 사이에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감자를 잘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관을 안 하면 싹 나오는 거 아시죠? 자, 맛있는 감자도 썰어봤고요. 자, 양파 크기가 조금 들쑥날쑥하는데요. 양파는 930g 정도만 자 계량하셔갖고요. 자, 먹기 좋은 감자 크기와 맞춰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양파가 아니라 수박 크기하고 비슷하나요? 자, 맛있는 양파를 요래요래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요. 자, 당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한 2개 정도 약 50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연사 같은 경우도 닭볶음탕에 당근들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래서 또 음식에는 또 궁합이 있으니까요. 자, 당근도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당근에는 뭐 비타민 A의 황제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특이한 향과 색으로 널리 활용되니까 자, 맛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부재료 대파예요. 자, 대파는 뿌리 잎부터 줄기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씻어서 쓰시면 자, 음식의 활용도가 높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채소 대파는 먹기 좋게끔 스틱으로 자, 이렇게 모양새를 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매운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감자. 자, 청양고추인데요. 자, 청양고추가 조금 모자라요.
자, 마전산은 한 3개 정도만 넣을 건데요. 좀 알싸하게 좀 맛있게 더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청양고추까지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대로 이제 부재료를 가지고 자, 맛있는 닭볶음탕을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아, 오늘의 주인공 닭. 아까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소용 위생 국통에다가 자, 닭을 넣어주신 다음에 자, 물을, 6kg를 계량했던 물을 다 넣어주시고 불을 강불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강불로 키워주셨으면요. 자, 아까 양념을 까먹었는데요. 마산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210g 정도만 계량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은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낮은 렌즈고요. 자, 이렇게 거품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물까지 건지지 마시고요. 거품만 살짝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거품만 빨리 살짝 걷어내 주셔야지 자, 잡내가 안 나니까 거품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 바글바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자, 계량된 양념을 자, 아낌없이 싹싹 긁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장까지 다 넣어 주셨으면요. 자, 이때 양념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잘 저어 주시고요. 자, 양념을 넣고 재차 다시 바글바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자, 먼저 안 익는 당근하고 감자를 넣고 먼저 끓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감자와 당근을 넣고 재차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자, 아까 처음에 불은 강불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불을 중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마전사가 사용하는 거는 LPG예요. 자, 도시가스랑 LPG 용량하고는 좀 세기가 좀 다르니까요. 자, 매장 컨셉에 맞게끔 불 조절을 좀 잘 하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중센 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어서 감자가 어느 정도 익는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양파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끓이다가 감자가 이제 익었나 싶을 때 정도 돼서 한번 건져보세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간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자, 양파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가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정도 돼서 자, 양파까지 넣어서 잘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요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자, 맛있어져라. 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맛있게 끓이면 정말 맛있는 닭볶음탕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양파까지 넣어 주셨으면요. 자, 대파도 넣어 주시고요. 한번 잘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만 끓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나는 좀 더 진하게 깊은 맛을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불을 조금만 더 줄이시고 은근하게 끓으셔가지고 감자의 전분이 많이 나올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드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전사의 레시피 자, 업소용 대용량을 오늘 올려봤으니까요. 만나게도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올여름 무지 더울 것 같아요. 자, 마전사의 닭볶음탕 맛나게 만드셔가지고 자, 원기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자, 벨이 굿입니다. 딱 좋아요.